내가 이거 성공하면 얼마? 내가 이거 성공하면 얼마? 이거 이 정도 긴 거. 오케이, 만 원. 하나 해봐. 긴 게 힘드니까. 3만 원? 해봐. 3만 원? 2만 원. 2만 원. 알았어. 앞에서 5만 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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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부엌이네요. 그래요. 우리 맨날 찾으시나 봐요. 국수다. 아빠들의 아유. 엄살은 그렇죠. 네? 촬영이 끝나고 나니까 온몸이 다 부서졌네요. 이제 이성이 아빠가 큰 작품 하나 끝내고 그것도 또 무사고로 끝냈기 때문에 이제 국수가 이제 오래 살아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면서 이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했었던 거죠. 준비했었어요. 이거 할 줄 알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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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 줄 알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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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난 거 갖고 다 잘 되니까 잘난 척. 이거 시작? 뭐가 시작이야? 이제 안 돼. 깔끔하게 안 되는구만 이 사람. 자, 한번 보여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진짜 생생내시네. 그러니까요. 오, 잘하긴 한다. 그러니까 국수를 많이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의 차이. 하나 해봐. 만 원 내기. 골. 한 번에 해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만 원. 어머. 용돈을 저렇게 버시는군요. 왜 못해? 만 원 내기 싶어도. 세게만 3만 원. 이거 확 돌려야죠. 그러면 젓가락하고 국수하고 두 가지까지 그거 하는 게 이게 옆에 선수 옆에 서 있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 내가 이거 성공하면 얼마? 내가 이거 성공하면 얼마? 이거 이 정도 긴 거. 오케이, 만 원. 하나 해봐. 긴 게 힘드니까. 3만 원? 해봐. 3만 원? 2만 원. 2만 원. 알았어. 앞에서 5만 원. 아니, 아니, 아니. 뭐야, 이거 국수 다 불겠네. 이게 이제 됐지? 됐습니다. 그치? 예. 그 잘난 국수 갖고 대단하게 하네. 좀 오버하네요. 국수 하나 갖고. 그냥 여기다 놔둬. 여기. 유성이 노래야, 이거. 크리스찬! 유성아! 유성아! 잔치국수 먹자. 엄마가, 아빠 촬영 요번에 힘들게 해서 좀 맛있게 잔치국수 만들었어. That's for you. 촬영을 힘들게 해서 엄마가 나한테 50만 원을 주겠다. 50만 원? 누가 그래? 엄마가 지금 그래. 언제? 50만 원? 아니, 아까 국수 말았다고 2만 원이 갑자기? 5만 원입니다, 그거는. 50만 원으로 됐어? 벤주맨! 나네! 와, 저 지단도 만든 거예요? 강주? 그렇죠. 샀지? 난 똑바로 아니죠. 봐봐. 아니죠. 그거 어떻게 사요? 저런 거를 팔아요? 이렇게 채로 이렇게 쓰고. 그래서 힘 좀 채우라고. 이걸로? 이걸로? 뭐? 불도장. 불도장 같이. 십전 대보탕 뭐 이런 거. 십전 대보탕 뭐 이런 거. 어머. How is it? 맛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나 진짜 하나님한테 okay. 맛있어.
안 물어볼게. 안 물어볼 거야. 잔치국수라는 게 별거 아닌 음식이잖아요. 진짜 먹어보니까 별거 아니야. 갑수 봐. 또 방송 나가면 뭐라고 그러겠다. Jack, come here. 예린아, 맛있어? 응. 근데 너 그렇게 먹는 맛 없는 거야. 아빠 가르쳐줄게, 아저씨. 봐봐. 너는 지금 이거를 같이 먹잖아. 그러면 안 돼. 이 소스하고 같이 먹으려면 봐봐. 봐봐. 아? 최민수 씨법이에요. 저러다 킥킥거린다고. 끝까지 다 쫓아오잖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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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러니까 클럽 그러니까, 위험해. 최죠. such a loser. 유승 아빠, 유승 아빠. 우리 시간이 또 많아지는데 어떻게 보낼 계획일까? 오늘? 아니? 앞으로? 앞으로? 음악을 해야지. 앞으로? 음악을 해야지. 나 드라마가 끝났으니까 음악에 음악. 전념을 해야지. 다음 작품이 오기 전까지. 음악이라는 신선한 공기를 좀 마셔야 됩니다. 야. 네? 야. 음악?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그 이제 밴드 하고? 제가 만족됐냐고요? 음악 얘기 들었을 때? 안 되죠. 그 음악 몇 명 듣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그 음악이 좀 취향이 아주 정말로 독특하지 않으면은 그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신경이 조금 쓰였었죠. 뭘 해도 돈 버는 거 이외에는 반대할 뿐이죠. 말 못하고 맞는 것보다 그래도 말하고 맞으면 자존심 상해. 유승아. 네. Thank you. Welcome. 설거지 안 해? 할 거야. 설거지 안 해? 할 거야. 아빠 담당. Should I just do it? 아니 본능적으로 아 이래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미쳤습니까? 내가 뭐 식구를 위해서 설거지할 사람으로 보여요? 이런 모습도 좋구만. 어떤 모습? 밥 먹고 딱 소파에 앉아있는데 식구들이 알아서 설거지하는 모습. 어?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딱 어? 설거지하는 모습 좋구만. 유승 아빠. 유승 아빠. 유승아. 와. 아이스크림 있어? 유승 아빠. 유승 아빠. 간식으로 호떡 먹을래? 아니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없어. 없어? 어. 사와. 어머, 왜 저래? 본인 숙종이잖아 봐, 지금도. 그냥 종인데. 좀 착각이야. 맞아요. 술이 빠진대. 맞아요. 예스. 준아. 오빠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이유가. 아하. 이유가 있어? 네. 너무 기대가 되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자기가? 네. 어. 아무것도. 아니 언제는 움직였어? 언제는 움직였어? 이 집안을 위해서 움직였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한약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한약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 예,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보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보약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아니, 왠지 알아? 왜 한 번도 없었냐면 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동생분들이나 옆에 사랑하는 분들이 다 갖다 주니까 내가 할 텀이 안 생겨. 약은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줘야 그게 진짜 약인 거야. 내가 약이야. 뭐? 내 자체가 약이야. 그건 독약이지. 그건 독약이지. 옆에 보좌관이 이제 던져버리는 거군요. 제가 보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 보약이 필요 없어요. 이 남자는 제가 있는 그 자체로만 해드려도 이런 보약이 어딨어요. 세상이 저를 독약으로 생각하는 이 남자가 조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막 던져봐야 돼요. 그중에서 컨디션이 딱 괜찮을 때 그래 그거 해줄게 할 때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물론 그 안 됐다라는 거를 강조를 많이 해야죠. 저는 자존심 상해. 나 진짜 얘기하면서 어쩌다 이렇게 됐지. 자기가 그거 하면 우리 다 한 번씩 그거 좀 파악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그건 되겠다. 체질도 좀 알아보고. 왜냐면 아이들도 괜찮은 거 right? 침도 좀 제대로 다 이조 아빠 맞고. 이거 보세요. 나는 자기가 이거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딱 세 가지를 무서워합니다. 주사, 바퀴벌레. 그다음에 나. 그리고 보약. 알지. 근데 그 주사는 잔뜩 맞아봐야 될 것 같아. 침. 너 안 돼. 안 돼. 난 못 맞아. 근데 드라마 했을 때 얼굴 했을 때 진짜 한 거 맞지? 근데 아팠어? 근데 유성이는 아마 처음 시작이 우리가 침을 한 100개 정도 몸에다 다 일단 놔봐야 돼. 그래서 몸에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그걸 테스트하려고. 누가 칼을 막 몇 군데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아. 아우 아우 아우. 사실 실만한 그건데. No, I don't want to do that. 여기 더 아파. 하나 아파. 100개요? Okay. 엄마도 할 거야? No. Why? 남자한테만 하는 거야. No, I don't want to do that. I'm kidding. 강주은 씨도 안 맞아 봤나 봐요. 아주 어렸을 때 한번 맞아봤어요. 근데 못 맞겠더라고. 예. 왜 안 해? 몰라, 무서워서. 벤지민 안 무서워? 안 무서워요. 얘는 또 주사를 안 무서워하네. 유진이가 진짜 남자인가 봐, 여기 중에. 그러면 한번 가볼까?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